이야 배추. 아 홍어 무침이야 홍어. 굴. 호떡. 김치. 두부. 아 뭐 이 야심한 시간에 뭘 먹겠다 그러더니 이야 우리 여왕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행 작가 태양TV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역시 우리 여왕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물어볼게요. 여왕님. 네. 아니 야 너무 좋네. 앞사람 주세요. 앞사람. 앞사람 주셔야 되고요. 아니 근데 뭐 이게 뭡니까 여왕님. 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아 그동안 대왕님 네 수고 많았잖아요. 네 밖에서 맨 먹으니까 아 집에서도 좀 먹어보려고요. 아 여왕님 먹고 싶어서 예. 네. 아 그런가요? 여왕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려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카메라를 켜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왕님이 앞사람 요만한 거 가졌네 또. 예. 방송을 알아. 예. 왜냐면 이 앞살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커 보여요. 예. 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추 절인 것 그리고 홍어. 홍어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두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두부는 데친 것이 아니고요. 들기름에다가 살짝 볶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집에서 몇 가지 재료로 진수성찬을 만들어준 우리 여왕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몰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왕님들 항상 여왕님께 감사합시다. 이 홍어는 충주 풍물시장에서 구매한 강명 홍어입니다. 저는 홍어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말랭이하고 큰 홍어하고 예. 굴을 하나 주세요. 굴을. 아, 굴. 예. 굴을 살짝 배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굴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여왕님, 예, 홍어 넣었고요. 여왕님이 못됐네. 아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막걸리 따라줘야지. 막걸리 좀 따라주고, 예. 못됐다 그러면 제가 따라주겠어요? 아, 그런가요? 빨리 따라주세요, 예.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왕님이 발끈했잖아요. 이럴 때는 빨리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왕님 힘드세요. 힘드시고, 여왕님 힘드세요. 예, 힘드시고. 깍깍 눌러주세요. 깍깍. 왜 저거는 맑은 걸로 드시더니요? 아니 깍깍 눌러주세요. 예. 양이 힘드셨으니까 깍깍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안 넘쳐요. 성은 이만큼입니다. 예. 힘들었는데 안 넘쳐요? 예. 안 넘쳐요. 예. 기술이죠. 예. 연이 늘었어요. 예. 예. 유튜브 7개월이면 예. 막걸리를 가릅니다. 아, 죄송하네요. 예. 이렇게 분위기를 다시 업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맛있게 먹고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즐겁게 대화하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면서 알콩달콩 먹어보겠습니다. 굴하고 홍어하고 이야 삼합 끝내주네. 이야 저는 그리고 이제 두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왕님이 예. 저도 두부를 네. 먹으려고 네. 했군요. 들기름을 볶았어요. 아, 저기 들기름에 김치에다가 네, 김치에다가 네. 자, 아, 자, 홍어에다 먹어도 되겠네요. 네, 근데 홍어는 구리인데 원래 예. 하여튼 뭐 먹는 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먹는 거는 신세계를 만들어 보면 돼요. 예. 진짜네. 딱 먹잖아. 거의 무말랭이 하고 이제 무말랭이. 무말랭이? 네? 이게 무말랭이죠? 네. 무말랭이. 아 근데 무말랭이인데 큰 걸 먹으면 내가 나이 밥을 말아 먹을 때 어떡하라고. 이야. 역시 우리 양님 사람이 아니문이다를. 미우 눈독 들이고 있죠? 네. 잠깐만요, 양님. 아 맛있겠다. 왜 맛있어 보이지? 제가 하면 다 맛있어 보여. 아 무말랭이 기대서가 아니고 예. 무말랭이 진짜 맛있거든요. 예. 오늘도 여왕님 거를 뺏어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음식은 여왕님 거를 뺏어 먹어야 정말 맛있더군요. 전국에 계신 대왕님들 가끔씩 여왕님 거를 뺏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여왕님들 대왕님들이 뺏어 먹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굴도 맛있는데 와 이거 대박이네요. 이야
그럼 이 굴 안 드실 거예요? 아 무슨 얘기예요? 굴 아유 참 아니 굴 먹을 거예요 여님의 성원이만큼이다 예 아 왜 굴 안 드려? 야 내가 아무리 굴을 좋아해요 예 왜 맛있는 음식을 놓고 얘가 얘보다 더 맛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한가지. 제가 예 제가 수정을 부렸습니다 예 어우 바로 우리 여님이 이건 웬 떡이냐 이러고 굴 다 먹으려고 예 일단 두부부터 먹고요 어 너무 맛있어 두부 와 두부가 제대로 먹으니까 맛있죠? 네, 이제 이렇게 드세요. 와, 두부를 약간 저는 데쳐서 먹긴 하는데 여님, 다음에는 이렇게 두부를 약간 둘러서, 네, 기름 둘러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와 들기름에 둘러서 네. 먹으니까 맛있어요. 야, 진짜 식당에서 이렇게 먹으면 와, 몇만 원인데? 너무 좋은데요? 이야 이야 막걸리까지, 이야 이렇게 여왕님들이 큰돈 안 드리고 진수 성찬을 차려주면 너무 감사하게 먹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여왕님들에게 사랑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왕님이 먹으려고 싸움쌌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손이 너무 예쁘냐? 왜 이렇게 예쁘지? 이야 맛있겠다. 이야 맛있어. 카메라 보관 다 내 거야. 예. 먹을 거 주는 손이 예쁘죠? 네 그럼요. 아우 야. 자 한 잔 마실게요. 이렇게 한 잔을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면서 여왕님에게 계속 싸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일품 일품이었습니다. 역시 여왕님이 주는 술 한 잔은 불로 장생주요 안주는 불로 장땡이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강명호 강명호 홍어 먹고 강명수자 이야 얘는 굴 통영굴 이야 그 다음에 두부 이야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딱 이렇게 숨겨놨어 내가 왜 한 마리 먹으려고요 예 이렇게 많이 섞어서 먹어요? 아니 반찬 때릴 때는 최고예요 아 예 우리 영님이 뭐 그렇다고 두루 먹어야겠어요 예 반찬 때릴 때는 배가 부르게 예 보이시죠? 이야 이것죠? 아 그런가요? 예 자, 아빠 참아 이야 홍어가지만 보이네 밑에 숨어가지고 예 이렇게 맛있게 먹고 먹고 또 먹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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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님과 즐겁게 대화하고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경계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경계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여왕님들 대왕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끊임없이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께서도 계속 유튜브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정규신 시청자 모든 분들께서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분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이 굴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예, 칼슘 뭐 미네랄 뭐 이게 다 있죠 쫙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는 또 아시다시피 유산균. 이야. 그럼 이렇게 단백질, 칼슘, 유산균까지 이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이왕님이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가져오고요. 나중에는 고등어 조림도 가져오더라고요. 함께 보실까요? 출발! 출발! 이왕님, 그건 또 뭐예요? 아, 이거. 뭐야. 아니, 무슨 나를 사육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 저기. 장날 네. 그거 산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아이고야 여왕님 이거 봐 지금 다 먹어가지고 배가 남산만이 나는데 또 먹으라 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예 술안주를 쫙 하죠. 예 술안주로 저 밥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여왕님? 밥 안 먹겠습니다. 안 드셔도 돼요. 예. 아 역시 우리 카메라 켰다고 예 딴 데 가서 막 밥상을 집어던질 텐데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대학님들, 여왕님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카메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야, 그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고.
이거 시래기죠? 시래기라고 했어요. 예. 아 맛있겠다. 예. 알타리 김치 담고. 아 맛있겠다. 알타리 김치 담으면 네. 그 저기 다듬어내는 그거 있죠. 원래 그 힘든데 알타리 시래기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거예요. 네. 맛있어요. 일반 무청보다 훨씬 더 뾰족해서 맛있네요. 일반 무청이면 뭐가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냥 있으니까 해서 먹는 거지. 아 그것도 쳐요. 예. 여왕님 지금 이거 한 잔 때렸잖아. 예, 빨리 주세요. 빨리 입을 막아야 돼. 예. 사모님 만큼입니다. 이야 때려요. 예. 여왕님 오늘 두 병이죠? 아, 끝났네. 아, 막장이네. 네. 두 명 아니에요? 현관문 열려 있어요. 아, 예, 아닙니다. 예. 원래 제가 요거만 마시려고 그랬어요. 예.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겠으니까 이건 제가 먹을게요. 형님. 아니. 아, 늦었네. 야, 늦었네. 야. 맛있겠다. 야. 형님, 이게 어디 거예요? 통영. 아, 양님, 네.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건 광명호예요. 광명호, 예. 와,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양님이 이렇게 제가 밖에 밥을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또 수고했다고, 예. 네, 이렇게 또. 고맙죠? 네, 고맙죠? 예. 고맙죠? 예. 당연히 고맙죠. 근데 얘를 보면서 지금 한심이다. 이걸 어떻게 다 먹을까? 아, 이거요? 네. 아니, 제가 이거 세 개까지 먹잖아요, 집에서. 아니, 무슨 이걸 다 먹으라면 거부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다 먹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은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시장표. 이것도 시장표. 이건 여왕포. 이거는 통영표. 요거는 예, 농산물표. 요거는 순마표. 예. 표가 그렇게 뭐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요. 표가 중요하죠. 예. 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야, 맛있겠다. 예. 이렇게 맛있게 집 안주, 집밥이 아니라 집 안주를 먹었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명 구독자, 시청자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객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은 명소를 열심히 찾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끊임없는 지적분들 꼭 필요합니다. 여행객과 대한민국은 제가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구독자 여러분, 집에서 여왕님들이 해주는 그 음식이요. 네. 진짜로 숨은 명소예요. 아,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했는데, 예, 따라하더라도, 예.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끝. 끝. 아, 따라하지 마세요. 끝.